박수를 보내주세요. 경기 시작합니다. 뱅킹에서 이기 하샤시 선수가 공략하겠습니다. 초구 공략. 자, 초구부터 기대되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네, 얇게 5 쿠션으로 공략. 아, 좋아요. 정확하게 득점. 가장 무난하게 내공을 보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라인이죠. 많은 선수들이 테이블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겨냥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길게 5 쿠션으로 보는 것이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하면은 이목적구도 그 시야에서 충분히 좀 확인이 되면서 컨트롤이 되는군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득점 성공. 하샤시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하샤시 선수가 1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이끌어주면서 아들이라 부르더라고요. 마이 선 하면서 잘 네. 이끌어주며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부모님이 이렇게 타국에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본다면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 팀에 이렇게 또 튀르키예의 유명 선수인 체넨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믿음직스럽죠. 옆돌리기 대회전 길게 뽑아갑니다. 자, 요 타이밍이 아. 정말 초구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분명히 키스가 있는 공간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저 공간의 타이밍까지도 잘 잡아내고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서 이 타이밍. 그렇죠. 아... 늘 저 타이밍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 지금은 코너 이 각은 여유가 있는 각인가요? 아 지금 자칫 내공의 분리가 컸으면 여유가 네. 없는 각이었는데 아 정말 부드럽게 충격을 내지 않으며 진행을 해서 빠질 수 없는 각도를 형성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고급 테크닉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옆돌리기가 이제 코너 쪽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조금만 긴 쪽으로 뻗어서 나가면 나오는 길에서도 맞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공 만들어놨습니다. 뒤돌리기 배치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5 쿠션으로 부드럽게 맞으면 다음 공이 또 보장이 되죠. 오. 요거는 조금 미안하겠는데요. 아, 그죠. 지금 머리를 긁적긁적하는 게 많이 미안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수할 공은 사실 아니었죠. 네. 네, 실수할 수 있는 공은 아니었는데 부드럽게 뒷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돌면서 회전이 계속 빠지는 모양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미세한 차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저런 거 놓치고 나면 체네트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저 째려보진 않을 거예요. 자, 빨간불 뒤돌리기. 자, 간단하게 쳐야 되고요. 네, 직접 가죠. 좋아요. 자, 뒤돌리기를 길게 형성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직접 쳐야 한다면 긴 스트로크보다는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내공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했었는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죠. 자, 천천히 굴러서 득점이 됐고 빨간볼은 지금 단쿠션 쪽에 붙어있습니다. 신정주 선수 얼굴 표정에 약간의 고민이 묻어있는데 역시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그렇죠.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원하게 꺾어 들어갑니다. 아,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죠. 요거를 걱정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실력이 늘어가면서 걱정도 늘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많아지면 그렇죠. 걱정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렇게 치면 반드시 앞공이었던 빨간 공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걱정을 했었는데 아 빼내진 못했네요. 체네트의 큐볼은 흰볼인데요. 반대쪽 공 두 개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좀 모여있는데 3뱅크로 그렇죠.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자세는 나오네요. 네. 3쿠션 위치 라인이 장쿠션 좀 어디쯤 될까요?
여기로 보고 공략을 했는데요. 아, 정확합니다. 채네트 뱅크샷 성공.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는 내공과 쿠션과의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네. 지금처럼 가까우면 내가 예측한 것보다 짧게 각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잡아냈습니다. 조금 길게 봐도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치긴 했죠. 그렇죠. 이것도 이거는 그냥 엎드리기로 가나요? 뱅크샷. 자, 지금 뱅크샷도 가능한데요. 노란 공을 치면서 가는 옆돌리기로 길게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죠. 욕심내지 말아야죠. 두 공이 모여있고 뱅크샷을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득점 확률은 2점을 주는 공이잖아요. 네. 그만큼 공 먼저 맞춰 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한 점 아주 촘촘하게 잘 쳐냈습니다. 공 두 개가 또 모였는데요. 자, 그래도 유혹을 뿌리치고 옆돌리기 들어가야죠. 오른쪽 노란볼 오른쪽 옆돌리기. 이렇게 치면 노란볼이 어떻게 진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좋네요. 네. 이 노란볼은 요 정도면은 좀 잘 온 건가요? 덜 온 건가요? 아, 조금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온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노란 공이 옆돌리기 모양으로 돌잖아요. 네네. 장에서 지금 가운데 센터 포지션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강하게 맞으면서 옆쪽으로 많이 흘렀죠. 거군요. 많이 네. 갔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오길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나. 저 조금은 덜 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많이 갔죠. 그래도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이거 직접 보는 건가요? 그쵸? 직접 뒤돌리기. 자, 뒤돌리기 짧게 직접 들어갑니다. 너무 강했어요. 네.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체네트가 역시 하샤시보다는 구력이 좋구나. 하샤시가 여전히 좀 배우는 수강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내공이 평범하게 쳐서는 길게밖에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충격을 이용을 해서 짧게 형성시키려고 했었는데 너무 강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8-1로 하샤시 체네트가 앞서갑니다. 이게 지금 두 팀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1세트의 상대 기세를 약간 좀 꺾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앞공과의 키스가 있어요. 키스를 빼내면서 뒤돌리기 대회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저 빨간 불 두께를 잘 써야죠. 일단 키스는 잘 뺐어요. 좋습니다. 8-2. 점수차가 좀 크게 보입니다만. 그렇죠.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7점차, 8점차 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할 만큼 정말 기량이 네. 출중하거든요. 뒤돌리기 대회전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배치는 뒤돌리기를 살짝 꺾어 들어가네요. 당점을 네. 내려서 끄는 모양보다는 꺾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공입니다. 그렇죠.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요. 성공. 좋아요. 성공. 신정준 잘했습니다. 꺾는다고 표현을 쓴 이유는 끌린다는 표현을 쓰면 약간 휘는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앞공 위에 원쿠션을 휘어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쿠션의 회전을 많이 받으면서 짧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코너까지 내공이 일자로 꺾어 들어가는 모양으로 가서 득점을 해야죠. 네, 짧을 수 있는 걸 최대한 길게 뽑아낸 거군요. 그렇죠. 응유엔, 구옥 응유엔. 자, 노란 볼이 응유엔의 볼인데 섬세하게 쳐야 돼요. 지금 뒤돌리기가 있는데 이걸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빨간 공이 머무를 수 있어요. 먼저 지나가게 해놓고 내 공이 살며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두께를 잘 써서 먼저 나가게 하고 좋네요. 좋은 시간차 만들어냈어요.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요. 네, 8-4. 회전 촘촘하게 조절을 하고 네. 빨간 공을 비켜놓고 진행을 하는 뒤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응원석에서 오늘 그 좀 편하게 응원하려면 신정주 선수가 또 1세트를 이겨놓고 자리로 돌아가야죠. 옆돌리기. 자, 무난한 공이에요. 좋아요. 무난한 공이에요 했는데
짧아서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는 짧게 형성되기가 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래도 무난한 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속도가 참 좋았죠. 그렇죠. 속도가 좋았죠. 김병호 선수. 아, 지난번 언제였죠? 응원하다가 신정주 선수 혼내는 모습 인상적이었는데 그 신정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와서 제가 112 그 손 사인 보내면 신고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이 네. 혼났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팀 분위기가 밝고 좋습니다. 오! 아! 자, 이걸 놓치네요. 아깝습니다. 8대5 석점차. 김가영 선수. 아, 뭐가 저렇게 무슨, 좋은 걸까요? 네,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팀 분위기가 가족처럼 화목할까요? 아, 정말 이 하나카드 하나페이 선수들은 하나가 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저기서 보이죠. 네. 아, 이거 지금 장단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파고든다고요? 와! 아, 근데 지금은 또 속도가 필요했군요. 그렇죠. 중국 선수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진짜 믿을만하다, 대단하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가서 각도를 만들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에러가 많아요. 마지막 네. 끄도름 형태에서 회전이 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힘 있게 좀 올라와야. 그렇죠. 좀 힘 있게 쳐서 마지막 끄도름까지 확실하게 사용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샤시. 아, 비껴치기 들어가는데요. 내공의 출발과 도착을 대칭 형태로 보낼 수 있는 비껴치기죠. 좋습니다. 좋아요. 성공. 10대 5. 한 점 남았어요. 지금 초반인데 두 팀이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리는 듯한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공방이 치열합니다. 체네트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세트 포인트인데요. 뒤돌리기인데 공 좋아 보이는데요. 네. 코너가게 살짝 지금 단쿠션 쪽으로 서 있는데 뭐 사실 체네트라면 빨간 공을 밀어내고 네, 내공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 득점합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11대 5. 아, 피르키의 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빠와 아들. 아, 네. 아주 합이 좋아요.